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성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성도 신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두 제자가 사도고, 바울은 특별히 사도라고 할수 있죠. 근데 소스데네란 이름이 딱 띄었어요. 소스데네? 소스데네 무명의 사람인데, 여기서 사도로 부르실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문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가지고, 성도라 부르신 물분자들과 성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엔드로 나와요. 각자에서 우리의 주곳,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신자, 그건 사도, 성도, 신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하기도 하나님, 하나님 소스된 내가 사도라인데, 사도급이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 5장 40집지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 보금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쉬었으니 네 번째가 목사가 나오냐고요 첫 번째가 사도급 목사도 있구나 선지자급 있고 보금전환자 목사 교사로 쉬었으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사도입니까? 사도급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감동이 왔어요. 성망론이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망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사도, 성도, 신자 그런데 여기가 노재단, 성소, 지성소 잘 아시죠? 사실은 성망론이 예수의 복음의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다 성도는 여기다. 진짜 여기다. 그런 감동을 얻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급이 최고인데 어떻게 사도급이 되냐. 최고 열정으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있고 뜨겁게 불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성소에 있으나 이르시시를 예수께서 추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재단 초보잖아요. 그래서 이 번재단 있고, 이제 물두멍 있죠. 이 번재단은 십자가 피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중간 밖에 죽은 거예요. 물두 멍은 회개, 이건 원제 물두멍 자범죄. 근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도급, 성도는 거룩해진다.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일곱 검초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죄송한 말이지만 대부분 성도가 90%가... 여기 단계라는 거예요. 날마다 피 용서받고 그리고 여기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뭘까? 그리고 금초 때를 경험해야죠. 옷은 이제 성령의 불로 체, 체험받을 줄있습니다 성령 체험받아 야 불받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금초 때. 오늘 열두 떡상 말씀이죠. 근데이 성소 안에는 햇빛, 달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창문이 없어요. 일곱 금초 때 불빛에 의해서만 여기가 밝혀져요. 열두 떡상은 말씀이라 한다면 이 말씀은 성령의 빛이 비춰야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되면 향단, 향단의 기도, 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향단의 기도는 요한복음 15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안에, 무엇이든 구하라. 그때 뭐 이루어져요. 향단 기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향단이구나.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단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의 기도예요. 내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키는 기도, 성렬 사로잡힌 기도, 밤새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면서 형단의 기도, 하늘문이 넓게 열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가장 큰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휘장,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자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쏙 가져오고 됐는데 언제 지어졌어요? 예수장 밖에 돌아가실 순간 휘장이 지어지시고다 잃었다 테텔레사이 피로서 구석에서 사버렸다는 그 순간 일곱 마디의 말씀에 최고의 크라막선 다 잃었다 휘장이 짝질렸습니다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휘장이 안 찢어져 가지고 고해성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제일 중요한지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새롭게 산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왕과 백성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 관계고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 여러분 지성소 신앙의 이름 감을해서그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야 법계가 법계에 법괴, 법계가 해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첫째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식계에 동판은 성반의 말씀, 만나는 예수 우서의 생명의 떡,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법계예요 법계.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받고 들어갈 때에 물이 끓어졌죠. 제수님은 언약계가 없는 목사들 있어요. 언약계 없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을 경험하는 영예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문제는 사도가 뭔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 후서 12장 시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도라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언제 자아가 못 박혀 죽어버리면 휘장이 찢어지면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 도 하신 것이라 성령에살때 이게 바로 이 단계에 가는구나 한마디로 사도라 하면, 영적으로 최고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아가페 사랑이 내 뜨겁게 온 사람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표적과 귀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예수님 말씀했대, 권세 있는 새교훈이로다 귀실명한 조 순종하더다. 본새 교훈 말씀에 귀심 순종 성령으로 귀를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 내기면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급이 여기 수준이다라는 거요 여기까 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했어요 어, 지성소 그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집니까? 아가페사에 되어집니까? 용, 용서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요 아가페사에안 되죠요 애호된 게 아니에요 영적 실제 사건이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영성이고 능력인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또, 저 자신도 제가 이걸 아, 깨달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도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냐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아무리 해쳐도.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 하라고 하면 율법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런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가 될수 있고 지성세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요 말씀. 자이 성경 말씀. 말씀은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건 쌀이에요. 쌀. 여기에 물 넣고 보글보글 끓여갖고 생명의 영의 양식.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다. 생명의 떡, 떡. 그 단계가 저는 로고스 쉐마. 이 말씀이, 말씀이 귀에 들으면 쉐마가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정도는 오늘 정말 다 귀한 분들 오셨는데 이 수준은 다 이런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죠.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돼요. 귀에 들어와야 돼요. 쉬마인데 레마는 또 달라요. 레마 레마는 말씀에 이게 석탄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 불, 불을 붙여버려야 돼. 화력이야 돼. 능력이 불이 나와야 돼. 이게 말씀의 성의의 불을 받아버리면 레마가 될점믿 있습니다. 레마는 말씀을 들때 말씀이 뭉클하고내 마음을 울리고 찢어지고 통해하고 잡아가고 울고 어금남에 시자가 피 앞에서 애통할 그런 순간이 내마가됩니이 순간도 여러분, 아, 그런 말이구나 하고 머리로 들어가면 쉬어마요. 그렇구나. 그래? 사도? 목사가 사도지. 저는 사도급이 있다고 봐요. 일곱째 빌립이나 스대바는 사도급이라 봐요. 죄송한 목사도 이게 노제단은 여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 볼 때는 목사 장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도냐 성도냐 신자냐예요. 근데 같으면 여기는 사병이고 여기는 장교고 스다 별이 되는 거예요. 사도급. 여러분 우리가 사도급 아, 사도로서 그냥 이름 날리고 역사 나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 아니고, 사도 영적 수준이 그런 수준이면 좋잖아요. 빌리스 지방 같은 사 얼마 나 좋아요. 그래서 이 수준으로 가자고 아무리 했어도안 돼요. 가는 길이 뭐냐고. 길이 뭐냐고. 그 길이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레마 두나미스 유한계요 내 많은 말씀이 감동해서 뭉클해요, 울어요. 통에 잡아그래 우리가 지금 두나미스 성교에서 한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거요. 예 성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성이 나타난 것은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육이 죽고 혼이 깨어져 버리면 성이 불.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 나가! 두나미스 폭발해야 돼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유한결륜. 유한결륜 단계에 가면 이건 감사, 찬양의 뜻인데 축복이에요. 축복. 자, 여기서 무조건 복 주세요. 유한결륜. 너안 됩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주지만 여호와 하나의 님 능력과 죄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하를 구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기도 응답받고 싶어 오셨고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주님 만나셔요. 주님 만나셔요. 만나버리면 돼요. 여기 지성소에서 만나세요 물론 여기도 만나줘요. 초보회에서 만나줍니다. 원래 여기도 구원을 얻어요. 못 가는 게. 십자가 피를 믿고 물도 먹있으면구원 천국에 가지 못 가겠어요. 부끄러운 거는 받겠지만. 여기 들어가면 불채먹어 말씀을 깨달았고 향단에 기도할 정도에서 성례사 살펴 기도해서 휘장이 찢어져 보면 지성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 휘장이 찢어진거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큰 문제입니다. 야구비 아포칸가에서 그 분일, 체험 하나님 얼굴 뱉다. 이거 뭡니까? 분일.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뭐냐, 야곱이 스라엘이다 분일 체험을 하니까 형이 400군사 데리고 왔다가 형이 껴안고 울면서 하나님과 내가 바로 서니까 400군사가 에스코트 군사로 내가 네 앞잡이 되겠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통해 하고 여기 바로 이 두나메스 유한결론 가면 이 복이 맞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이거요. 그 코스가 뭔가 여기 레마로 뇌마로, 말씀이 생명이고 울고 통이하고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영유 생명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를 통과하고 두남이 있어 능력이 나가고 유한의 축복이 되면 좋죠. 그러면 이건 다섯 개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상태. 현실은 이거 이론이에요. 또 이게 그런다 한들 오늘 뭐 말이 알았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리엠하고 두남에서 됩니까? 되냐고요. 내 환경을 이겨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야곱은 밤새 날이 샐 때까지 환도표 이걸 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뭔가 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 야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옵니다. 접째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네더라고요. 길갈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할렐 행한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죄를 벗은 거예요. 길갈, 길갈 통과하고 나서 여기 머물러하니까 교이 따라와 베델가 베델. 베델 몸면 교이 따라와 베델이 뭐냐 이건 떡집이고 말씀이고 교회를 봐야죠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 내적 치유 변화돼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안 맞더라도 셀리도 되고 셀론도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진 그 코스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교인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훈련 받는 거예요 세 단계 가면 열이고 다 열이고 열리고 가면 열리고성이 무너지고 능력 단계입니다 능력 다 능력 능력 열리고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요단에 한번 죽어버려야 되는데 물속에 잠겨야 되는데 마지막 요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열리고에만 능력 나타나갖고 은사주의로 가요 은사주의 저는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강요하고, 우리나라 좋은 은사자들 교동원장들 때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꿈, 환상, 계시 막, 청과, 저로도칠려한거 대단해! 내가 혹빠진는지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아니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은사 단계가 여기더라고요. 지성사 아직 못 들어갔어요. 자기가 아직 안 죽었어. 휘장이안 찢어졌어. 내가 최고요. 개시도 받고 환상도 꿈도 오고 병도 나서, 내가 혼자 최고 축복한 작가 가지 마시라고. 안 죽었어! 여당간건데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휘장이안 찢어져. 자아가 못받뀌갈라이장 입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 안 밖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상대 안에 그리스 하신 것이라. 그리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휴장지인 게, 제자는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뼈를 긋 자기 부인! 에그 말이 그 말이네.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요. 제가 별얘기없 같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네가 죽어! 요단강에 죽어 제사장이 법기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어요 물이 딱 끊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걷는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내가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 내려오면 죽다 거, 거기서 죽어 그죠 죽음의 강이요. 예수님 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거기서 성령 받으셔. 예수님도 요단강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가야 되는데 요단강 안 통과했어요. 왜? 계시가 대단하고 환상이 대단하고 다 맞죠? 다 알아버렸어. 대단해.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기 수준인가? 왜? 뭘 알아요? 십자가를 앉죠 희생헌신 안에 예수님이 사랑의 종을 내놓고 발을 씌워줘야 되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 했는데 사랑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거 흉내낼 수 없어요. 본질이 바꿔져야 돼요. 흉내 낸 것은 몇개치르다가 벗겨지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그래서 본받는 사같이 나를 본받아라 본받았다고 본받았다고 본받았다는 바울의 삶은 겸손이고 애통이고 눈물이었어요 온유 겸손 사랑 나는 겸손과 눈물로 먹겠다겠어요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우려야 되고 왜 힘들까 왜 그래야 돼 무엇이 그래야 돼 세상 레인들이 그 당시 엘사람 떠나서 이러고 내려가다가 광도 만나서쓰러져 있을까? 아이고 교회 떠나서 세상에 간다 광도 만났구만 휙 가버려 계장 레인들이 목사들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게 똑같아요 사나한 사마라에는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 성냥에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포도주를 줄 수가 있어야지. 뭐 만났어? 주님 만났어. 오늘 그런 사람 바꿔진 것이 오늘 문제예요. 그건 쉽게 안 돼요.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요단강 걷는 것이 뭘까? 요단강 걷는 것이. 내가 칠판 이렇게 더시어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사 여정이 세 단계가 있어요. 애국, 광야, 가난, 삼 단계에 있었어요. 애국은 유괴 사람, 광야는 육신의 사람, 육신. 홍해 건너고 나와도 광야 40년 거쳐야 돼요. 은사 능력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신령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했다. 방어한 통 이건 다 했는데 육신에 속했다고 했어요. 왜요? 왜 나는 지금 광야까? 왜 나는 사막길일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 일이 안이어고 문제는 너한테 있어. 왜 권한을 줘요? 왜 강아지 줘요? 파 깨뜨리려고, 죽이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되면 회개 안 합니다. 자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왕년에 어쩌고, 이랬고, 저랬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을 머리로 성겨집니까? 아내가 내 몸에서 사랑됩니까? 형제의 눈물 아픔이 보입니까? 어? 우는장악께 울고 웃는 장악계 웃습니까? 아니,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어? 너내 밑에 들어와! 결국 이용해 몰라고. 그게 한계다. 그래서 광야, 고난 있습니까?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 요한미시사님 6절에 말하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가, 애굽은 길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자, 3단계인데 저는 애굽에서 나온 그 길이다. 그러나 여기는 진리, 생명, 질간의 자유결이라 생명, 영, 자유, 사랑. 사랑과 생명 같아요. 사랑하면 생, 영생을 주고 생명 주게 되세요. 질의 원칙이 원칙. 질의 원칙, 말씀에 정확한 칼로를 잘라야 돼요. 회개에 검으로 찔러, 쪼개, 말씀에 찔러, 쪼개, 통해, 에으게 그래서 각을 떠. 짐승을 찔러, 쪼개, 각을 떠. 그리고 벌. 그게 재물 이 되는 건데 오늘 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금이 되시고 진로 쪽에서 통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고난이냐고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착각하십니까? 내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 사우랑은 광야 생활 안 하고 왕이 올랐고. 여러분 광야에 올라다타락겠어요 다윗은 피눈물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우랑 아줄랑을 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다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연다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세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 발레바 사건 앞살란스암모정형이생의장 군대수 조사 세 가지 정확하게 시험을 통과하는데 군대수 조사하고 혼나버렸어혼나버렸어 혼나버렸어. 그런데 그때 아리나타작만에서 제사하다가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이따 7만 백성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목회 41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왔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결제 봤는데 제가 우리 코로나 때 광주에서 어떤지 아세요? 정말로 말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 혼자 광주에서 예배 드리다가 날죽 경찰도 봐갖고 죽인다고, 죽인다고. 광주가 어떤 적입니까? 어? 이 문재앙 정권아! 이 주사파 정권아. 그러니까 다나가버더라고 그런 그러니 열마나 힘들어요. 어? 그래. 그래서 서구청장 나가고, 가운 다 나가고, 주님, 내가 뭡니까? 형 뭡니까? 사람들한테 어? 미련하다는데,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었고, 길을 선포할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어. 나는 다윗이 그래 제사진에다가 어? 군대 조사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7만 명 죽었는데 내 성도가 뭡니까 지금? 응?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설마 성전터가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혹독하게 세 가지 훈련받아서 깨지고 부서지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그뜻대로 불미하게 된 모든 것이 합력의 서류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사랑해보세요 기도해버리세요 합력의 서류 좋은 거아니고 결국 선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항상 합력의 서류이신 하나님 만에 그거 말씀 아니면요, 내가 내자 미울고 고통스럽거 쓰러져요. 주여 좋습니다. 나는 요셉의 감옥입니다. 통과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성도 계속 우리 옛날 훈련 받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뭔가 한 미역에 쓰는 것은 콩나물 국 얘기를 자주 합니다콩나물 끓여야 되는데 콩나물 먹으면 비린내 못 먹어요. 거기에 꼬치가루 넣고 소금 넣고 양파 넣고 보글보글 끓여보자. 소금 짜서 못 먹고 꼬치가루 매워서 못 먹어. 그러나 안 좋아 요셉이 감옥이요. 감옥이라니까 아무 집뭐 감옥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종이 길 열렸다. 보글보글 끓여볼까 성이 불러 기도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게 요한겔론 축복이 온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 만나셔요. 여러분 누구 타다지 마세요. 저는 멍청하고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돈도 많이 뜯겼어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장로 그 장로 나한테 사기치고 돈 가져가고 안 줍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겠네요. 장로가 사기치러 오면, 원래 교단 부총회장에 내가, 그래가 넘어갔거든요. 예, 예 사기쳐.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 내가 잘못, 내가 실령하지 못했으니까 당했지, 이놈아. 주님, 그 사람 내 피해자입니다. 내 피해자입니다. 사우랑 다이대 피해자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 당한 내가 나쁜 놈이고, 나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깨뜨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과시키니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해줘요. 정말 축복해줘. 축복이 안 나가. 아니, 요번 축복, 축복해줬는데 축복이 나갔더만. 어? 근데, 그래서 너는 지성소못 들어갔어, 이마 축복 기도해봐. 어? 축복 기도해주라고 원서 사랑해. 안 돼? 안 되지! 빈데가 여기 여기 못들어왔구마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종가 앞에서 결손을좀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단계에서 리마에서 두남에스 요한결 감사했잖아 할렐루야 올려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굶고 죽을 벗고 그 감옥에서 빌바가면 감사 찬양했더니 옥토감지 지인하고 자꾸 불려가지고 간수가 무릎을 꿇었고 사도의 심의에 놀라운 역사는 바울이 맴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의 진가는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단일의 진가는 사자고로 누군가 알았어. 사자고대 알고도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알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진가가자닥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다들 아베노가 불불 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에서 전세계, 전세계 바벨로 통제그 세계, 전세계 통치한그바벨론을께서이바하나님제 확실히 증가통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워지는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로수제한그바벨니다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세요 합력의 선을 넣으세요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면 감사해요 그게 감사가 되어지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상처 쓴불이돼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상처 쓴불이다 빼봐 요 피통과하고 향다니고 여기 일곱 금초대 네 몸뚱아리가 금초대에서 불타라 떡상 네가 고운 가로대고 떡 반죽되고, 그래서 찰떡되고, 그래서 진익이고, 그래서 내 자식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정말 고운 가루 떡이 되면 하나님 그렇게 되겠네요. 향단에 기도 좀 해라. 주님이 아픔이 눈물 있다. 그래서 요한음1 0 실절 말씀이 그것이다. 그래서 향단에 기도, 몸물지 기도하면 다 깨지고, 사나 죽으나 죄고 싫어다. 필리핀 옥정에 감춰서 가졌기 때문에 복용의 진보가 되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동기된 것만 오직내 몸에서 사는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서 존경을 살고 죽어서 정을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영자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을 청보하고 놀라운 풀이 말씀하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요. 만났잖아요. 어? 만나. 3월 응. 80일에 나를 사랑한 자에 나서 있고 찾는 자가 만나고 찾아야 세 번째 만나, 만나! 부기가 네개 있고, 부기가 네 번째 네개 있고, 주님 만나야 돼요. 3월 1일은 미스바 대성일때 원전한 번제 드리고 나니까 원자나 번지 원자나 번지 원자나 원자내가 번제, 언제나 번제 언제나 언제나 내가 언제나 죽어나니까 죽어나니까 우레가 나갔고 번지는 십자가고 우레 성령의 불 그래서 불의 세군 다 이겨버리고 이럴 때 땅을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요 육을 죽여야 돼 혼을 깨뜨려야 돼 제가 사실제 여기 금식기도 와가지고 10일 금식하고 제가 주회전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어요 어? 오늘 제가 오기를 네 번째 20년 전에 올 때는 차악 가득 찼어요 가득 저는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내가 유명한 강사가 못 돼서 국민일보가 나왔는데 내가 유명한 강사 못 돼서 이렇게 모였나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이에요 어.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분입니다 함께 살리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이 폭풍이 나의 온거라 나를 다 바다에 전진한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가 꿀꺽 삼켰어요 3일 동안 회귀했어요 난 놀라운 것이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캄캄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그 물고기는 다시 쓰가 아니고 바로 니누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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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물고 배 속에 니누로 간지 언제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응답 없다고요?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누에속이폭 터져 가지고 하늘 통에 잡아가고 이 폭풍이 나온 거라 이 나라 문제도 나 때문이고 그외문이나 때문이고. 한국 개문이 뭐, 나 때문에 이러고, 나에 연거라고 이게 십가 죽는 것이고, 그럴 때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 우리 교회가 하루에 세 번씩 예배 드려요. 본질 회복을 위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세번 예배, 한두 달 전, 한 달, 지난주간에 우리 교회에 집회를 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 게 전도가 안 돼서 그래서 행복 축제 잔치 선물 다 줘서 한 번씩 오란 거 있잖아요 몇백 명 왔어요 그분들이 안 오면 어떻게 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아이 사람들 집중 왜냐 주일날 예배드리면요 우리 기존 성도 있고 그대로 메시지 안맞 수준이 안 맞아요 어떻게냐고. 해가지고 4단계 하락에도 한번든데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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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가보 뭐 와. 안 오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또 그분들을 집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집회했는데 한7 0명 왔어요. 어른들만. 그래서 제 간증을 주고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번호표를 탁 줘요. 65번까지 보내고 안수, 불, 피, 불, 귀신을 안아가고 막애원해 주고. 내현명에서 예언해 주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같이 오셨는데 정확합니다. 놀랜 거예요. 다나 교시네. 다 맞춰보러 제가 이런 얘기 먼저 이상하죠. 하, 그러니까 다 믿겠다는. 거뭐 뜨거워요. 어깨가 나섰어요. 어떻게 나랑 맞췄어요. 뭐과거이 여기 다요. 이게 내적지 한 마리 너희 남편 다 서있네. 지금도 니꺼 네 아니다니까. 와보라! 와, 뭘, 물더기 버려도 가서 전도하잖아요. 지금은 능력 전도입니다. 능력 전도 오잖아요. 지금은 능력전도입니다. 능력전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200명이 출석선도가 늘었어요. 한 달, 두달 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경험고 어. 아, 이거 더 자신 못해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또 오세요. 그두시 배에 막 아, 오면요. 한 시간, 설교, 한 1시, 시간, 두 시간 기도금 안 쓰러지고, 불을 주고, 치유가 돼. 저들이 막하니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몇명늘고안 늙어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한 목회는 뭘까? 정말 이 사도급의 이런 목회 어떻게 겪 것인가? 제가 사도급이란 것도 아니고, 주인만 알겠지요? 어떻게 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WCC 부담 반대 집회 설교했던 영상을 가지고 내가 안 틀리기로 했어요. 한, 1일분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WCC 아무튼 아는데, 나는 그거 꼭 싸웠고, 통합적에서 정직도 먹고, 교단 나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연계가,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 2013년 6월에 팍,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해고 전국 기도. 그래서 저 같은 자가 부산 때 우리 반대 집회 합동측, 고신측에 나 묻고 싶어. 왜 반대 안 하셨어, 당신들은? 우리 통합측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측이 나 나와, 정지 못게 나와버렸는데, 결국은 한국계의 문제가 뭐일까? 나는 총회장님 제사도급이 돼갖고 연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말도 안 해,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적 혼란기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나갔다 무릎 팍 끌어! 말도 안 해, 오요만 개, 만 오천 개다 죽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계 계획하는데 일 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합지 나오니까 총회장 믿고 놀아. 총회장 싫다. 총회장 싫 그런 건, 그런, 나는 무릎, 한세 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불을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요. 어, 이렇게 기대려나. 새로운 성리의 불이께서 기도합시다. 주님 역사하면 될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회개 운동하고 불운동하고 기도한다고 운동하고. 결론은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휴거 여기면 사람이 싫어거든요. 미안하지만, 휴거 이거 휴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제발. 제시카연 목사님, 몇번 아시까? 우리에게 처음 왔어요. 그분 만났어요. 지금 책 내고하고 연결 최고 구수구입니다, 지금. 그꼭 읽어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 그분이 딱 처음 만나고 나서, 뭐, 목사님, 지성소에 들어가 한번 알아요? 내가 제일 이곳인데, 그 얘기 테스트하고 있더라고. 지성소 들어가셔야 돼. 이게 구름기둥, 불균이 있고, 임비가 벗겨있고, 만나야 돼. 적어도 성부성자, 성량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92년 10월 2 8일 주임은 난리가 났어요. 주임, 이거 뭡니까?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마태 24장은 말씀장이다 25장이 뭐냐? 그랬대. 예, 25장은 열천여 비우고, 달란트 비우고, 양과 염소 비웁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다. 휴거 휴거될 사람 영성을 바꿔라. 달란트 페일런트 능력. 야 헤일 그 앞에 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앞에 신랑 앞에 우리 신부고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 자녀와 신부 심판하라가 이제 종 아고 결혼 종아 달란트의 종으로서 심판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사 되일 거요. 나1 1조고 주일성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지 옥고합니다네보 시간 것들 왜 성경에 다섯 달란트 비에서 다섯 둘낭긴자는 지지하고 하나는 심판했지 않냐. 아까 결혼 종아 자녀 자녀는 심판 못해요. 신부 심판하것입니까 성령 앞에서 사역엔 심판해야 돼요. 응? 그래서 함께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영적으로 목회협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영적 수준이 사도급인가, 성도급인가, 신자급인가. 내가 그런 수준에회개하고 지성소에만 들어간다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만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들이복되인 세월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 수준이 내가 신자급인가, 성도급인가, 사도급인가, 사도급이 올라가는 것은 레이마, 두나미스, 요한결류인데, 그리고 환경이, 영적 수준이, 환경이 내 길가리 있는 사람, 배드린 사람 믿습니다. 뚫고 이겨서 돌파해서 여리고 이들하고 요단을 건너서 아버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나게 하시고 여기서 신부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들림받게 하시고 이 종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